일단 윤 사장 일하는 데 들렸다가 그 다음에 정찰 가려고요. 아 이거 오토바이 이거 내가 되게 아끼는 건데 이거 팔까 생각 중이에요. 다른 오토바이로 바꾸려고. 아 천지백원 사장님 잘 계시겠지? 왜 팀앱이 왜 이래? 이리로 가는 거 맞는데. 아, 왜 또 응답이 지연된데? 아까 내가 좀 자세히 볼 걸. 아, 어? 아, 왜 핸드폰이 말썽이야? 아, 진짜. 뭐야? 뭔가 이상하다, 이거. 둘 다 그러네? 얘, 아, 이게 핸드폰 문제가 아닌가 본데? 저걸로 가야겠네. 저 지도 보고 가야 되겠네. 아, 예. 환장하겠다. 또 이런 경우가 있구나. 야, 이거. 뭐야? 주소를 찾을 수 없다고? 이거 완전히 SK텔레콤에 문제가 있나 본데?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지도도 안 되고. 아이씨, 아까 좀 자세히 봐놓을걸. 43길이 어디야? 여기 45길이고. 43길은 어디야? 아, 종이 지도가 있어야 되네. 아, 저기 있다. 어떻게 찾았다? 어이씨. 아까 이리로 지나간 것 같았었는데 어쩐지 하수구 냄새가 나더라. 벌써 쪽 하는구나. 찾느라고 개고생했어. 왜? 근데가 안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팀앱이 안 돼가 팀앱이 다 서비스 먹통이야. 그래? 핸드폰 두 대 다. 야 겨우 이거 보고 겨우 찾았어 헤매다. 어디 오셨어? 아니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한 번. 야 먹통이니까 야 볼 때리더라. 일봐. 아 리모컨으로 하는구나. 진짜 나 황당해가지고 야 아니 야 팀앱 안 되니까 야, 황당하더만. 황당하지. 응? 야 역시 차에 내비게이션도 따로 있긴 있어야 돼. 안 될 거 생각해가지고 팀앱이랑 카카오를 그때는 두 개를 다 깔아놨어야지. 아 잠깐만 카카오도 아 맞다 카카오 틀려? 카카오가 훨씬 좋을 때가 많아. 아니 카카오는 그러면 팀앱하고 상관없는 건가? 완전 틀리지. 아 틀리나? 어. 아 그렇구나. 자 가자. 다 끝났어? 아 뭘 끝나? 아 그래? 아직 안 끝났어? 그럼. 아 나 아까 치과 갔다 왔다가 아 오늘 나 일 안 하고 그냥 쉬려고. 아직 글 떨렸구나. 아니 해도 마무리 해줘야지 깨끗하게. 어. 치과 안 하면 되나? 팀앱 되나 한번 보자. 황당해가지고. 어, 팀에 이제 되네, 이씨, 서울. 에휴, 갑자기 팀에 이제 살아났어. 살아났어? 아이. 얘는. 어, 얘도. 되네, 이씨. 오! 한 번. 잠깐만. 이거 봐. 댄디안이 나왔어. 형. 거기 나온다고, 보여? 이거 뭐라고? 어디 봐봐. 차이라고. 어우 저기 있네. 그래, 장. 뱀대가리가 나온다고. 어우 장난 아니네.
재밌겠다. 어? 재밌다. 아, 저번에 보니까 아주 개피곤하던데 이번엔 좀 재밌어 보인다. 이번엔 좀. 아, 내시경 카메라구나. 일로 나오는구나. 아주 끝나고 술 한잔해? 어? 아, 돈 벌었으니까 얻어먹어야지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일단 오토바이 센터에 좀 들렸다가 가볼게. 김실장 수고해. 네. 네. 오토바이 얼마 쳐줄 거냐고 물어봐야 되겠다. 내 거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 아, 이리로 가면 되는구나. 어, 저 아저씨 엄청 빠른데? 내 칠 수 없잖아. 이제 오토바이 좀 탈만. 역시 경찰한테 걸렸구나. 역시 잡힐 것 같은데? 아닌가? 잡아, 잡잖아. 거봐, 잡혔잖아. 거봐, 앞에 나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딱 잡혔잖아. 아유. 그쪽 나가 있으면 안 되지. 저 아저씨 엄청 빠른데? 대박. 아, 빠르다. 나 걸린다고 그럼. 앞에 너무 많이 튀어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야, 이건 또 뭐냐? 초퍼 스타일로 개조했네. 어, 여기 12400도 있다. 야, 이게 내 거보다 훨씬 더 낡았네. 엔진 딱 보니까. 아, 또 모플러 요시무라로 갈았구나. 시끄럽겠는데? 네, 시끄러운 거 딱 들 때 있는데. 아, 이제 오토바이 팔리는 시즌이 왔나? 12400 내 거 얼마 쳐줄 거야? 아, 배기량이 딸려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못 다니겠어요. 이거 뭐, 아, 천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왔겠지? 2005년식 혼다 코리아 마지막 수입품. 마지막 해. 정품. 아. 2004년? 2005년. 2005년? 어, 2005년식. 말한 거. 아, 이거는 뭐 작년부터. 어? 아직도 수리 안 됐어? 이거 두가티지. 아, 두가티는 부품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아, 내가 옛날에 이태리차 한번 탔다가 아, 개고생한 다음부터 나 이태리차는 쳐다보지도 않. 아, 얘 라이트 있네. 이거 BMW 이거. 아, 이게 두카티 이렇게. 아니, 아니, 두카티인가 이것도? 아, 이것도 두카티구나. 아. 강가지가. 아, 아, 맞다. 이거 다른 센터에서 막힌 거지? 왜 안 가져가? 여기 자리 찾아. 여기. 어우, 뭐 이거 윈드실드가 뭐 어마무시하다. 응? 이건 뭐 뭐하러 달았어?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이거. 포미지. 요드바에는 저게 필요 없는 건데. 뭐 많이 꾸며놨다. 이 PCX네? 어, GXXR도 있구나. 아, 나 이런 거 한 번, 근데 이런 거 타면, 환갑을 못 넘기겠지? 날라가겠지? 아, 그리고 이제 나 나이 먹어가지고, 아, 이제 불편한 오토바이는 못 타겠어. 좀 편안한 걸로 가야 되는데, 카페인지 커피숍인지, 거기 때문에 물을 못 빼는구나. 아, 그래도, 아, 잠시 좀 중단시키고, 물을 빼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끌려다녀가지고는 답 안 나오지. 밤 11시 넘어서 오라고 그러면 서부서일 사장님한테 얘기해. 좀 젊은 친구인데, 뭐, 뉴스 탐지하는 친구인데,
새는 곳은 찾았는데 이제 용접이 안 아, 용접을 못 저기 못 하는 거예요. 네. 이 20mm 동파였고요. 냉수 방이동 예. 송파구. 그래서 내가 아니 용접하려면 물을 빼야 되는데 그랬더니 카페 때문에 물을 뭐 확실하게 못 잠그나 봐요 지금. 아니 사임이면 뭐 잠깐 잠그고 금방 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내 오토바이 얼마 쳐줄 건데? 응? 얼마 주는 거? 얼마 주는 거? 저기 450만원 주고 사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이제 뭐 사소하게 돈 드린 거는 한 50만원 되지. 뭐 저번에 검사비 그거는 빼고 검사할 때 든 돈은 빼고. 요즘 시세가 어때? 응? 지금 모르겠어. V택은 이제 귀해졌어. 차는 없어요. 응, 그치 귀하지. V택은 귀하지. V택은 귀해졌는데 물건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것도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파는 수밖에 없겠네. 이게 아킬라구나. 아킬라. 이렇게